공공기관 혁신 기획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수출입 은행을 살펴보면 기재부의 그 입장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건지 혁신 기획 안에 인원 감축이 꽤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. 무기직 12명을 포함해서 36명의 인원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지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뭐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. 이런 식의 방향은 완전히 후퇴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마치 질 나쁜, 질 좋은 누구든 다 질 좋은 일자리 가고 싶죠. 그러나 일자리가 있고 없는 거는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? 질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어떤 한 가족이든 한 개인의 생계 유지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일자리 줄인다.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공공기관의 장애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. 저는 이건 되게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